오늘 서울 경제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네요. 금리는 왜 올려서 글로벌 개미 욕받이 된 일본은행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른 기준금리 0.25%로 깜짝 인상 후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가가 급락하며 경제 상황 파악 못했다고 비난 쏟아져 정치적 압력 개입 때문에 의혹도 제기.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 후에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잘못된 금리 인상을 단행해 이 같은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일본은행 출신인 나쿠텐 증권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타코 노부야스는 5일 현재 시간에 블룸버그 통신에 일본은행은 경제 지표와 시장에 대한 대 겸손해야 한다며 지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은 통계 자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저 여당이 지금 금투세 지금 그 저기 없애자고 그러는데, 야당이 지금 이거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데. 일본 지난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제 및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과 일치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는 한 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5일 니케이 종합지수가 12% 넘게 떨어지는 등 역대급 주가 폭락 사태가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너무 일찍 금리를 인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이와 증권의 이와시타 마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금리 인상이었다며, 이제 일본은행은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진입할지 연착륙할지를 지켜봐야 한다. 적어도 9월이나 10월의 금리 인상 논의는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엔화가 10년 만에 최저치에 반등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한주 만에 달러 대비 8% 급등하면서 오히려 엔저에 기대했던 수출업체의 수익 전망을 악화시켰다. 엔저 때문에 그 수출이 좋아졌던 것이 이제 금리를 인상시켜버리니까 어렵게 됐단 거예요.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엔화가 10년 만에 최저치에 반등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8% 급등하면서 수출업체의 수익 전망을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주가도 급락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 연말까지 일본은행이 한번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68%는 연말까지 일본 기준금리가 현재 0.25에서 0.5로 오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결과로 이 같은 논의는 어렵게 됐다. 일본에서 이번 금리 결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소비와 생산 지표가 금리를 올리기는 약했지만 정치권의 압력에 일본은행이 굴복했다는 것이다. 아타코 아코노미스트는 정치적 요인이 배경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엔화 약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과 일본은행이 소통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국민 구매력을 잠식하면서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실질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 실제로 일본 여당 고위 정치인 두 명은 지난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하며 일본은행을 압박했다. 정치권이 들어갔네요. 집권 자민당은 모태기 도시 미스 간사장은 지난달 22일 강연에서 단계적인 금리 인상 검토를 포함해 금융 정책을 정상화할 방침을 더욱 명확히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으며, 총리 후보는 꼽히고 있는 고노다로 디지털상도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엔화가 너무 저렴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을 옹호하는 평가도 있다. 모넥스 그룹 제스퍼 콜 이사는 금리 정상화는 옳은 일이며 일본은행이 너무 빨리 움직인 것은 아니다 라면서, 다만 금리를 올리면서 비둘기파 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표현으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면서 장기 국채 매입량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의 예상보다 매파적 긴축 통화 정책 선호를 입장을 밝혔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아, 며칠 전에 미국 금리가 내리고 있는데 일본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일본 금리 인상이 일본 증시와 경제 폭락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아, 미국이 예, 저기 내리고 있는데 일본 올리더라고요.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수출 업체나 증시에 악영향을 준 이번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실수는 정치권의 개입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예, 전문가들은 이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지 해리스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경제 침체가 올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뭐 그 예, 자기 그 증권 그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동훈 그 당 여당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지금 야당한테다가 이 그 저기 증권으로 하는 금소세를 갖다가 폐지하자 그러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뭐 거대 야당이라고 거머쥐고 절대 대꾸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세계적인 만약에 증권 하락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권도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권마다 다 여당 저 발목 붙들고 정부 발목 붙들고 일을 못하게 지금 망치고 이거 다음에 다 추락하고 난 다음에 갔다 다음에 금소세 폐지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해야지. 지금이 가장 적지 않은 때지.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8월 6일자 기사 금리는 왜 올려서 글로벌 개미 욕받이 된 일본은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금소세 갖다가 폐지해야 됩니다.